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. 2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가격의 방향입니다.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당분간은 이 금리 인하의 영향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. 뭐첫 번째 이유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시장에 그동안 몇달 동안 다 이미 선반영 됐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권은 계속해서 이 가산금리를 올려가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이 페이스를 조절할 겁니다. 또세 번째는 단기간에 서울의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도 요게 굉장히 심해서 또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의 한계점 요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. 세 가지 이유를 뭐 하나씩 풀어보기 전에 먼저 구독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7월 이후 한 두세 달 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었습니다. 개인적인 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백기가 좀 길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직업은 뭐 현재는 공인중개사이면서 동시에 또 부동산 공격수입니다. 안 팔리는 아파트는 또잘 팔리게 기획하고 잘 팔리고 있는 아파트는 좀더 비싸게 팔리게 기획하고 어쨌든 그게 제 직업이긴 합니다. 이제 제가 몸이 좀 아프면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냥 몇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부동산만 운영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의 비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조용히 좀 묻혀 살았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공격수에서 부동산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한 수비수로 이렇게 역할을 바꾸게 된 거죠. 그러던 중에 제가 작년부터 여기저기서 다시 부동산 공격수로 좀 이렇게 뛰어달라는 조건들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모두 다 제가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짧게 이렇게 몇 달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선배의 부탁 때문에 또몇 년간 또 필드를 안 뛰다가 지금 다시 뛰게 됐습니다. 꽤 오랜만에 현장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손도 느려지고 머리 회전도 느려지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정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.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진짜 바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직업적으로는 부동산 공격수로서 당연히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일을 합니다. 그리고 반면에 이 채널에서는 또 수비수로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.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정체성이 막 혼돈이 올 때가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최대한 거품은 좀 빼고 어떤 정제된 부동산의 실제 상황만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. 그냥 뭐더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파트가 잘 팔리도록 기획하는 일을 지금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직업적으로 한 일에 어떻게 속지 않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또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그런 거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보겠다. 뭐이 이야기입니다. 먼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부터 한번 보면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 집을 사라라는 요런 부동산 기획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. 지난 여름에 이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기보다는 토끼몰이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가을 이사철하고 금리 인하 수요를 미리 그러니까 여름에 다 땡겨 쓴 겁니다. 지금 갑을 한 거예요. 그렇게 사람들의 이제 공포심을 잘 활용한 마케팅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막 이렇게 뒤흔들었던 겁니다. 지난 7월, 8월은 주택 매수자의 분포도가 평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포착됐었는데, 1년, 2년 동안에는 최근에는 신규 주택 매수자 분포가 뭐 20대, 30대 이렇게 젊은 층 위주로 돌아갔다면, 요번에 여름에는
40대, 50대 분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. 그럼 기존의 2030 세대의 수요회사가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든 거를 걱정한 4050 세대까지 여기에 이제 더해지면서 급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제 막 있었던 건데,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서울의 아주 일부 지역에 국한된 내용입니다. 이 자체가. 그런데 이걸 뻥튀기를 굉장히 잘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도 부동산 매수에 동참을 했었고, 거기에 4050 세대가 요번에는 참지 못하고 많이 뛰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정말 판을 잘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먼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기존에 이제 7월 달에 먼저 실행이 되려고 했었는데, 그러던 것이 이제 9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. 이게 예고 없이 연기가 된 건데, 이 틈을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. 정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를 뒤로 늦췄는지까지는 그 속내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, 뭐 저같이 이런 걸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기획해서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도 이게 뭐 이런 호재가 없어요. 일단 마지막 두 달,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. 그리고 기획 기사를 또 작성합니다. 아주 멋들어지게.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기사들,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. 요거는 에드버토리얼이라고 하는 건데, 뭐 광고하고 기사를 합친 합성어이긴 한데, 예전에는 이게 정말 광고인 게 티가 팍팍 나는 정도였는데, 정말 세대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정교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.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이 됐습니다. 이렇게 작성된 걸 최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또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집살거 지금 사야 돼요. 평생 집안살거 아니잖아요. 조금이라도 대출 더 해줄 때내집 마련, 그냥 해주세요.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거기에 4050 세대가 이번에 많이 무너졌어요. 여기 하나 더 더하면 바로 금리 인하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다라는 그 기대 심리까지 여기 이제 첨가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대출 이자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줄어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. 시장 상황을.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하고 이 대출금리 인하 이두 개는 어떤 별개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갈 건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두 개를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이미 다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 인하는 큰 변수로 되기는 힘들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이걸 또 데이터로 한번 살펴봐야겠죠. 지난 8월 달에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뭐 9조가 넘었어요.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또 8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. 요 수치는 월간 증가폭 요것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도 우리가 또 예상해 볼수 있죠. 대출을 이렇게 조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, 이걸 심어준 게 아주 잘 통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를 보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권은 계속 가산금리를 올릴 거예요.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가산금리를 올려버리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페이스를 조절할 겁니다. 지금 눈치를,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.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렸다고 해도 실제 집행되는 금리는 오히려 기존보다 지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부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좀 봐야 하는데,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지금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량, 요게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.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건설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면 이거는 뭐 건설에서 한두 개 부도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내수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는 요 효과가 나타납니다.
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또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죠.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미분양 털기가 필요했고, 그게 이제 여기까지 찼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요번에 어쩌면 서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지난 여름에 수도권 미분양 그래서 아주 많이 털어냈습니다. 물론 많이 이게 털어낸 만큼 또 신규로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을 수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은 미분양 털이가 많이 됐습니다. 그럼 이게 어느 지역까지 지금 해당되는 건가? 이것도 궁금하죠. 제가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경기권 그래도 많이 여기는 해소가 됐습니다. 그냥 경기도 경계선 요렇게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여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기획기사들, 부동산 기획기사들하고 어떤 정책적 눈 가리고 아웅하기 요게 이제 합작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분양들이 갑자기 막 팔려 나갔어요.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.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겠죠.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는 실수요자였나 아니면 투자자였나 이 부분인데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. 뭐 정확한 현장 데이터를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 실수요자가 30% 정도 되고 투자자 수요가 한70%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무난할 겁니다. 그만큼 결국은 뭐 투자자들이 지난 여름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또 늘어나요.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로 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일까? 물론 뭐 경기도권 내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. 하지만 은근히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면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. 뭐 설사 주변에 이게 지하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교통편이 나쁘더라도 일단은 수도권 아파트를 하나쯤은 사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지방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또 아주 이번에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일단 급한 미분양 털이가 끝난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가산금리로 부동산 과열을 잡는 거죠. 그리고 당분간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번 겨울까지도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. 정책적으로. 뭐 이거는 저만의 어떤 예상이 아니고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기획 요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공통적인 예측입니다. 지금은 뭐 본격적인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이지만 요거이지만 이게 또 영원하진 않습니다.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음 부동산 과열 타이밍 요거를 언제로 잡느냐 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는 다음 타이밍 세 번째 단기간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도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의 어떤 한계점, 여기까지 차오른 한계점도 시장의 분위기 요런 게 많이 복합적으로 그동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뭐 7월, 8월 달에 이미 과열되고 막 이렇게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미분양이 떨어져 나갈 때 미분양 털이가 될때 시장에 이미 쫙 퍼진 분위기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집주인들만 호가를 계속 높이는 상황이었고, 정작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, 이 매수자들은 너무 비싸서 살수 없는 상황이었는데, 그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.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던 거는 또한번 공포심을 잘 이용한 토끼몰이었다.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언론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우상향이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막그 당시에도 표현을 했는데 현장에서는
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, 매수자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체감이라는 거를 바로 하거든요.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매수자들의 자금 사정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, 아, 이 가격이면 여기까지 다찬 거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가 결국 한계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.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신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. 당분간은 뭐 예전처럼 아주 자주 업로드 하지는 못하겠지만, 뭐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꾸준히 여러분께 현장의 이야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.